산을 옮기는 굴삭기와 75톤의 흙더미를 밀어버리는 불도저 등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기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까운 미래 어느 외계 행성, 인류는 이 행성 지하에 묻혀있는 자원을 캐기 위해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이 행성으로 향합니다. 압도적으로 거대한 크기의 굴삭기가 쉬지 않고 흙을 파올리고 타이어가 사람보다도 큰 트럭이 이를 열심히 나릅니다. 사실 영화에 등장한 이 거대한 중장비들은 현 인류가 개발한 굴삭기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주행기계들, 그들의 모티브가 된 실제 기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인간은 그토록 싸우며 자신은 살아남고 상대는 굴복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무기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 독일은 구스타프 열차포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무기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구스타프 열차포는 포의 구경만 800mm로 사람이 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으며 중량은 1350톤에 달하는 거대한 무기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런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웅장하기도 하고 기괴하다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이런 무기는 인간이 만든 기계들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인간 대 인간의 전쟁도 있지만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상대와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 상대의 정체는 바로 자연입니다. 인류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돌을 잘라야 했고 또 길고 긴 굴을 파내야 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장비는 갈수록 강력해져야 했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크기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죠. 과거부터 인류는 지하에 매장된 자원을 끊임없이 발굴했죠. 하지만 수억 년 동안 매장돼 있던 이 녀석들을 깨우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자원들을 손에 쥐면 엄청난 부를 함께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물과 자원을 뽑아냈죠. 오늘의 주인공은 그 수많은 광물과 자원 중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을 캘 목적으로 탄생했는데요. 지구의 광물과 자원들은 지표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것들도 있고 비교적 얕아 지표면에 그대로 노출된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표면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지하로 수십 수백 미터는 파고 내려가야 하니 삽다위로는 캘 수가 없죠. 하지만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인류는 이 광물을 찾고 또 캐기 위해 온갖 땅을 헤집어 놓기 시작하는데요. 기존에는 넓은 땅에 수많은 굴삭기를 동원해 계단 형식으로 땅을 파내려가고 파낸 흙은 덤프트럭이 열심히 밖으로 날랐습니다. 이런 방식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사람도 장비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많은 나라와 기업들은 광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캐낼 수 있는 거대한 굴삭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1835년에 처음 개발된 굴삭기는 1920년부터 버킷휠 굴삭기라는 개념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땅을 파는 굴삭기부터 돌과 광물을 부수는 파쇄기, 떨어져 나온 것들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또 이들을 분류하는 기계까지 모조리 하나의 기계에 넣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개발된 버킷휠 굴삭기는 전쟁 때도 수많은 자원을 채굴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도상에 묻혀있는 쾰른 지역의 광물을 빠르게 캐내기 위해 엄청 거대한 버킷휠 굴삭기를 개발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크라프에서 개발한 베거 1473입니다. 베거는 독일어로 굴삭기라는 뜻이죠. 이 녀석은 수많은 광물 채굴 기계를 합쳐놓은 만큼 참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높이만 무려 50m에 달하고 무게는 3850톤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채굴 기계들이 등장하게 되자 노천 광산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석탄과 같은 자원들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채굴되기 시작했는데요. 인류는 이때부터 엄청 넓은 면적에 있는 광물을 캘 땐 수많은 차량과 장비를 동원하는 것보다 엄청난 장비 하나를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타크라프사는 더 큰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부터 20세기가 흘러가는 동안 정말 많은 버킷휠 굴삭기를 제작했는데 1958년엔 베거 281, 1975년엔 베거 285, 1976년엔 베거 287, 1978년엔 베거 288, 1993년엔 베거 293 등이 제작되었죠. 이 모든 녀석이 전부 거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것은 1993년에 제작된 베거 293이었는데요. 이 기계의 재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거 293의 전장은 225m에 높이는 96m, 너비는 46m에 달했습니다. 무게는 무려 14,200톤이고 이 거대한 무게를 12개의 트랙바퀴가 지탱하죠. 크기를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입이 떡하니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14,200톤이라는 무게는 우리나라가 얼마 전 건조한 마라도함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길이는 225m에 달해 마라도함보다 25m가량 더 길죠. 그 커다란 배가 12개의 트랙바퀴로 천천히 굴러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속도는 정말 느린데 빨리 달려도 1분 동안 10m밖에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지만 거대한 장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장비의 에너지 소모량은 정말 엄청난데요. 거대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이 중장비를 기름으로 굴릴 엄두가 나질 않아 연료로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 녀석을 하루 동안 굴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량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과 맞먹는데요. 정말 전기를 빨아먹는 괴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과연 일은 잘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거 293은 흙을 퍼내기 위해 블레이드가 달려있는데요. 블레이드는 직경이 무려 21m에 달하며 18개의 버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버킷으로 각각 15톤 무게만큼을 퍼나를 수 있죠. 이렇게 옮긴 물질들은 부서지거나 분류되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가는데요. 무려 하루에 218,880톤의 흙을 퍼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니미츠급 항공모함 2개 규모의 흙과 자원이 채굴되어 이동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배거 293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축구장 34개가 사라지죠. 그럼 이 기계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는 알겠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속도가 워낙 느립니다. 광산 하나에서 영원히 일할 것은 아니다 보니 한 광산에서 작업이 끝나면 다른 광산을 찾아서 이동해야 할 텐데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이동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직접 천천히 움직여서 이동하는데요. 과거에 배거 굴삭기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이걸 다 분해해서 다음 광산으로 이동해 재조립을 시도했었지만 부품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거 293의 경우에는 설계 및 제조에만 5년, 조립에만 5년이 걸렸다는데 다른 광산에 가져가서 이걸 조립하고 있으면 돈은 돈대로 엄청 들고 시간도 낭비였죠. 그래서 직접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장비가 일반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를 돌아다녀도 괜찮을까요? 기계 크기에 비해 도로의 폭도 너무 좁으니 이정표와 가로등이 다 박살나고 도로도 폭삭 주저앉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배거 293은 12개의 커다란 트랙 바퀴가 있어 이 엄청난 무게를 잘 분산시키는데요. 그래서 그냥 거대한 중장비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폭이 아주 넓지만 실질적으로 지면에 닿는 부분은 그렇게 넓지 않아 넓은 도로라면 이동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느린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 도로를 오래 달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주로 들판을 지나 이동합니다. 과거 2001년 배거 293은 광산 작업이 마무리되어 다음 광산까지 22km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도로와 철도, 들판 등을 이용해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는데요. 엄청난 행사였지만 3주라는 시간만에 무사히 지역을 횡단했습니다. 22km를 3주 동안 간 것이 빠른 건 아니지만 이걸 다 분해하고 조립하는 시간과 비교하면 광속이나 다름없죠. 이 과정에는 경로를 지정하는 사람부터 지나가는 길을 매끄럽게 다져주고 강에는 단단한 철제 교량을 세워주는 사람들까지 총 70명이라는 사람이 동원되었는데요. 3주라는 시간 동안 150억 원이라는 이동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장비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정표나 집, 건물 등을 피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부수고 지나간 다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물 때문에 우회를 하다 보면 보상금보다 더 많은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죠. 정말 산을 옮기는 기계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렇게 거대한 굴삭기와 더불어 자주 사용되는 엄청난 규모의 불도저도 있는데요. 바로 L2350 휠로더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엄청난 불도저는 배거 293과 같은 초대형 굴삭기가 작업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쓸거나 부스러기를 주워 담는 용도로 이용합니다. 그 크기에 걸맞게 260톤이라는 미친 크기를 자랑하죠. 이 기계의 바퀴 직경만 무려 4m로 성인 남성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육중한 덩치를 이끄는 엔진의 힘은 2300마력에 달하죠. 당연히 연비는 최악인데요. 1시간을 움직이는데 200리터의 경유를 소모하기 때문에 1시간만 굴려도 20에서 40만원의 기름값이 나가죠. 이렇게 많은 돈을 잡아먹긴 하지만 불도저의 버킷에는 최대 75톤의 내용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버킷에 담긴 흙과 자원들은 벨라즈 75710과 같은 괴물 트럭에 실리기도 하는데요. 벨라즈 75710은 차무게만 360톤에 달하며 화물칸은 460톤에 달하는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짐을 꽉꽉 실으면 한 대의 무게가 810톤에 달하기에 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8개의 거대한 바퀴가 달려있죠. 이 타이어는 폭만 1.5m에 달하며 무게는 6톤입니다. 엄청 크고 특수한 타이어인 만큼 개당 5,000만원이라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배거 293, L2350, 벨라즈 75710과 같은 중장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광산의 자원들을 캐내고 실어나르며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미친 존재감을 내뿜는 중장비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이 영감을 받아 영화 아바타의 엄청난 크기의 굴삭기와 트럭, 불도저를 구현해낸 것이죠. 영화 속에 등장할 만큼 미래에나 등장하는 공상과학기계처럼 보였지만 이 괴물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실제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피부를 헤집고 다니는 초대형 괴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